실제 영상은 어땠을까? PD수첩은 속초함의 EOTS, 즉 전자광학 추적장비 영상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국방부는 군사 비밀이라 영상을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속초함이 추적한 것이 3대라면 천안함이 왜 두동강 났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배가 파도에도 두동강 날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 회의 때 아예 공식적인 발언을 하잖아요. 내가 배를 만들어서 마사한다. 원래 배는 파도에도 그렇게 똑 부러진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뭐 대통령 뭐 병역 면제자고 그 사람도 군대 안 갔다 왔는데. 그런데 뭐 배를 만들어봐서 안다는데. 청와대 안보 라인에는 군대 갔다 온 사람조차가 없고. 이거 어떡합니까? 북한 어뢰 공격 발언은 금기시됐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어뢰 관련 발언을 하자 청와대에 쪽지가 전달됩니다. VIP, 즉 이명박 대통령이 장관의 답변이 어뢰 쪽으로 기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며 외교안보수석을 통해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제 확보한 거에 따르면 장관님 VIP께서 외교안보수석을 통해서 어뢰 쪽으로 답변 기우는 거를 느꼈다. 뭐 그걸 좀 지양해달라. 이렇게 그 어뢰 쪽이라고 답변하지 말라고 그러라고 그랬다고? 예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게 이제 예 그건 그런 일 없었어요. 저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네. 그 쪽지에 외교안보 수석이라고 적혀 있어서 저희가 사실 교수님께 전할 말도 안 되지. 네. 아 그, 기억이 안 나세요? 모르세요? 네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최원일 함장에게도 어뢰 공격 발언을 하지 말라는 압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 함장의 비망록, 어뢰 맞은 것 같다고 하자 국방부 장관이 난색을 피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월 4일 일요일인데 장관이 병원에 있는 저한테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상황을 그려보라 해서 그리고 그리고 어뢰 맞은 것 같다고 하니까 장관이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난색 표명 적어놨어요, 이거 보면.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은 최원일 함장으로부터 어뢰 공격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그런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 보고가 있었다는 걸 모르십니까? 예. 모르십니까? 예. 아니, 그 본인한테 보고가 되진 않았다는 그 말씀을 아니요, 아니요. 제2함대 함장이 그런 게 아니고 예. 거기 작전관이가 고술장이 뭔가 아니요, 맞은 아니요. 함장과 제가 어뢰에 피격된 것 같다고 하니까 이제 총장님은 그건 이제 나중에 상황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일단 대원들 잘 추설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어뢰라고 예. 얘기를 하셨습니까? 예. 이 함대에 보고했던 이제 어뢰 피격에 의한 거다라고 보고하셨던 거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참모총장님들 그 보고하시는 거를 확인했고 현재 뭐 58명이 생존했다라고 보고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반전이 일어난 것은 5월 15일 사고 해역에서 수색 작업을 하던 쌍끌이어선 대평호가 어뢰의 추진 동력 장치로 추정되는 물체를 건진 것입니다. 이 물체를 발견한 곳은 천안함의 중간 부분 연돌, 즉 굴뚝의 파편이 흩어져 있던 지점이었다고 합니다. 공 관계자분들도 많이 올라와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밑에서 선원이 어뢰다 먼저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내려갔죠. 내려가서 보니 이거 어뢰구나. 프로펠러가 일단 샤우드 하나에 프로펠러가 두 개가 끼져 있었단 말이에요. 앞뒤로. 아직까지 저희들은 프로펠러가 두 개 끼어져 있는 것을 구경을 못해봤어요. 추진체를 발견한 지 닷새 뒤인 5월 20일, 군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군은 서둘러서 이 추진체의 어뢰 설계도까지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설계도는 다른 어뢰의 설계도로 드러나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나흘 뒤인 5월 24일, 이명박 대통령은 대북 규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6.2 지방선거를 약 일주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은 천안함 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안보를 내세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안보 문제를 거론하며 보수층 결집을 시도했습니다. 국방도 모르고 경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어느 정당이 안보를 튼튼히 하고 천안함을 가지고 정쟁의 대상으로 이용을 했죠. 예를 들면은 6월 2일 지방선거가 있는데 급하게 5월 24일에 5.24 조치를 하고 5월 20일 발표를 하고 선거 끝나고 했으면 좀 어땠을까 이런 또 제가 아쉬운 점도 있고.